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시골 여행을 나왔다가 특별한 시골집이 한 채 발견돼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변 풍경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요 집이에요, 요 집. 양철 지붕에 안채와 바깥채가 있는 예쁜 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점심때쯤에는 막 구름이 꼈는데 그 다행히 오후 시간 늦게 되니까 구름도 개이고 해도 뜨고 구름이 개면 당연히 해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구름이 껴도 이제 여행 하다 보면은 구름이 껴도 일단 나가고 봐야 돼. 구름이 낄 수도 있고 비가 내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여행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맑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 집이 좀 분위기가 좀 특이하네. 가까이 가볼게요. 네, 앞에 해가 있어서 좀 흐릴 수는 있어요. 네, 이렇게 대문도 이렇게 생겼고 시골의 전형적인 나무 창살문. 이 집은 이쪽에 땅이 많나 보다. 뒤에도 야산이 다 이 집 땅인 것 같아. 예, 방금 그 집이에요. 요게 이제 뒤에 있는 게 시트 지붕이 안채, 저 자주색 지붕이 바깥에. 규모는 보게 되면은 합쳐서 한 50평 되는 집이에요. 그래도 주변에 풍경도 예쁘고 빈집 같아 보니까 옆에 이렇게 산책길도 되어 있긴 한데 이런 집들도 직접 매매를 하려면은 시골집들이 특히 보면은 1,000만 원에서 1억 사이 집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집들은 어느 정도로 수리하지 않으면 살기 힘들죠. 예,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한채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